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무림페이퍼입니다. 무림페이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올라가긴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실적 정상화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 실적이 아직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의견 한 분이 제시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제지주 내부를 좀 봐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무림페이퍼 어제 20%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쉬어갈지 두 분의 전문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볼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림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제 무림페이퍼가 20% 넘게 뭐 중간에 뭐 상한가도 기록을 했다가 23%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5천원 만에 급등세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오늘 두 분 다 무림페이퍼 오늘도 또 급등하기는 어렵다,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처음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볼까요? 어떤 이유로 제시를 해주셨죠? 네, 어제 또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강세를 네. 보였었는데 그중에 하나 무림페이퍼도 강세를 보이면서 혹시 제지주를 좀 견인하나라고 봤었는데 일단 아직 그렇게 크게 제지주에 대해서 확산이 못했던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자, 무엇보다 이 회사는 백상지 아트지라고 하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또 무림 PMP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죠. 미래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골프장을 갖고 있으면 요즘 핫하죠. 예, 그와 함께 스키장 관련된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내수 소비 쪽에 약간 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이제 국제 벌프 가격이 강세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면서 이어지는 무림 PMP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반영이 됐지만 특히 더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한솔제지 같습니다. 한솔제지가 주말에 이 백상지 관련된 가격을 10% 인상하겠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가격 인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그를 반영하면서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줬지만 네. 한솔제지는 막상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림페이퍼가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가 가격을 올리니까 무림페이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제지가 안 올랐다고 하게 되면 단순한 어떤 저가에 대한 메리트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018년도 이후부터 실적은 계속 부진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또 이어지는 게 물류 비용이죠. 컨테이너 선 운임지수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가격 인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쪽을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거는 저평가다. PBR 기준으로 자산 대비 0.3배 수준이다 보니까 네. 이를 반영하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실적이 변화가 돼야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부담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일단 무림페이퍼 어제 뭐 저가였고 가격이 낮은 상황이었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을 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뭐 실적은 아직 받침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병수 PB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지주 내부를 보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은 제지주가 아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다 같은 제지주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지 등 인쇄용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재료인 이제 펄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제지주가 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죠. 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래깅 효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찍고 23% 정도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네. 제지주들도 한 5% 내외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렇네요. 이 래깅 효과라는 거는 그 원재료 매수 시기랑 판매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유 보통 생각하시면 그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제지업체들은 재고를 이제 2, 3개월간 비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솔제지가 어제 같은 경우에 10% 높인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펄프 가격은 싼 가격에 사서 지금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출할 우리는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겠다, 가격을 높이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지주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이제 저점, 3분기에 537달러, 약 60만 원 선에서 저점을 찍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무림페이퍼 등 이제 대장주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쪽에서 많이 관심을 받게 되는데 종이는 이제 기록물에 쓰이는 인쇄용지랑 포장에 쓰이는 산업용지, 골판지 이런 게 다 갈려져 있습니다. 이런 위생용지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골판지 그리고 백판지까지로도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펄프 가격에 영향을 받는 쪽은 백판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펄프 가격이 상승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대장주부터 쭉 관심을 받게 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 같은 재지주가 아니다 내부를 보자라고 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 또는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는 제대로 된 백판지나 또 다른 골판지 같은 사업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종목을 분석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병수 PB께서도 역시 오늘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급등세가 조금은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지적, 그리고 김병수 PB는 재지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림페이퍼 오늘 상승 더 할 수 있을지 멈출지는 시장에서 한번 개장하고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